안녕하세요. 행복한 꽃은하다익입니다. 어서오세요. 여기는요, 광명에 있는 쪼꼬의 마야다익입니다. 쪼꼬의 마야다익이고요. 오늘은요, 여러분, 집중하셔야 됩니다. 사이즈가요, 큰 게 아니에요. 오늘은 여러분께서 콩분이나 미니분에 심을 수 있는 명품 고급 창들, 그리고 다육들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보시는 바와 같이 색깔이 너무너무 이쁩니다. 정말 꽃은 저리 가라예요. 이런 색을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다육이한테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오늘의 소식은요, 요 다육들을 여러분 원가 이하, 농장가 이하의 가격으로 여러분께서 들어가실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큰 거가 부담스러우신 분 정말 많습니다. 베란다에서 키우시고 캠핑장이나 이런 데서 키우셔도 장소 부족하다는 말이 우리가 한결같이 모아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장님께서 조그맣고 예쁘게 다져진 젤리화가 다 됐어요. 얼마나 다져졌냐면 정말 오래오래 다져지지가 지쳐서 달궈지는 것을 지쳐해서 마치 젤리로 보여주자라고 다육이들이 그렇게 입을 모아서 얘기한 것처럼 모두 이렇게 젤리화가 됐어요. 세상에 빛감의 끝장을 보실 수 있는 사이즈는 작지만 완전 이 아이들의 진 면목을 볼 수 있는 오늘의 기회가 되겠습니다. 가격도 너무 좋으니까요. 집중해서 보세요. 첫 번째 다육입니다. 첫 번째 다육이에요. 오늘의 다육들은 포트 사이즈가 모두 6cm 포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큰 사이즈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작게 야무지게 다져진 그런 품종들로 고급종으로 해서 사장님께서 준비해 주신 거고, 여러분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색깔이 너무너무 예뻐요. 색깔이 세상에 이렇게 예쁠 수가 있나요? 이거는 키스 오브 파이어라는 품종이에요. 키스 오브 파이어 6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거 여러분 강조해 드립니다. 사이즈 큰 거 아니에요. 작게 다져지는 거라 서 빛감을 이렇게 빠르게 나오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상품 키우기에 그렇게 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크는 거 쓰지 말라고 해요. 우리가 예쁜 빛감을 빨리 보라고 하면, 보시고 싶으시면 큰 거 쓰지 말라고 하잖아요. 화분을 작게 쓰시라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작게 다져진 아이예요. 이 화분에 가득 찰 정도만 사이즈를 키워놓고 그때부터 이렇게 색깔을 예쁘게 나오게끔 햇볕을 정말 많이 보여주어서 너무너무 이쁘게 수영을 만들어낸, 이거는 키스 오브 파이어입니다. 입장은 노란색이고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피멍으로 들어오면서 반짝반짝 빛이 나는 그런 수영으로 빛감으로 이렇게 올려져 있는, 이거는 키스 오브 파이어가 오늘 들어가는데요. 오늘 총 구성이요, 총 8개 가격에, 아니다, 5개 가격에 12개를 드리는 구성이 되겠습니다. 제가 헷갈렸는데요. 5개 가격에 12개를 드리는 구성이에요. 그러니까 모두 총 12개가 가는 그런 세트 구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키스 오브 파이어를 이런 아이로 보여드렸습니다. 두 번째는요, 질리엄금. 여러분, 질리엄금도 많이 소개가 되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거는 질리엄금이 완전 젤리가 다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오래 다져졌으면, 얼마나 오래 달구었으면. 왜냐하면 농장에서 재배를 할 때 다육이를 크게 키우고 상품화를 더 이제 가격을 더 이제 받아야 되니까 더 점점점 포트 사이즈를 옮겨가면서 사이즈를 키웁니다. 그러면 빛감이 덜 나와요. 아무래도 늦게 나옵니다. 하지만 이거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대로 햇볕을 보여주면서 굳혔어요. 달궜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멋진 빛감의 이런 사이즈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젤리가 됐어요. 이건 질리엄 금이거든요. 보세요. 가운데 부분이 완전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젤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보시면 이렇게 예쁜 빛감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이건 질리엄 금입니다. 이거는 약간 핑크톤의 빛감이고 가운데 부분 이렇게 젤리화가 되고 있는 질리엄 금이에요. 이건 6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모두 요거 보시면 수영은 다 똑같진 않지만 사이즈는 거의 비슷비슷해요. 포트째로 다 보내드릴 거고요. 이렇게 가운데가 반짝반짝 펄감이 있는 질리엄 금도 오늘 이런 아이들 보내드립니다. 조그만 소분은 좀 클 것 같고 미니분이나 콩분에 심으셔서 키우시면 딱 맞는 사이즈에 아주 멋진 빛감을 보실 수 있는 질리엄 금이에요. 와, 이거는 뭐래요. 이것도 젤리가 됐어요. 여러분 대박이죠. 여러분 이름 아실 수 있으시겠어요? 와, 이거 사이즈는 이것도 6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사이즈는 한 5cm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색깔이 세상에나 이거 보세요. 가운데 부분이 완전 젤리. 이거는 스텔라입니다. 환엽 스텔라예요. 환엽 스텔라. 와, 동글동글 입장 환엽에 이런 스텔라. 세상에.
이런 빛감 보신 적 있으세요? 스텔라가 이렇게 멋진 빛감을 내는 아이예요. 여기 보면 가운데 다 젤리가 되어서 반짝반짝 빛이 나면서 안쪽으로 틈새 없이 다 모아지고 있어요. 이 손톱 보세요. 안쪽으로 휘어진 거. 너무 이쁘죠? 지금 가까이 이렇게 비춰서 여러분 크게 보이지만 멀리서 보여드리면 이거는 6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거 스텔라, 환엽 스텔라도 들어갑니다. 요거 환엽 스텔라 요 사이즈 10,000원에 판매되는 거 정가예요. 10,000원에 판매되는 거 여러분 요거를 오늘 엄청 저렴하게 들어가실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스텔라도 오늘 품종에 들어갈 거고요. 이거는 여러분 뭉크예요. 뭉크가 이렇게 작게 다져진 뭉크. 이런 빛감이 나오기 힘들어요, 큰 아이들은. 근데 이거는 아주 멋진 그 투명한 노란색의 빛감도 이렇게 있어요. 뭉크가 색깔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맑은 빛깔의 핑크의 뭉크도 있고 이렇게 노란 빛깔의 뭉크도 있어요. 가을에는요 노란 빛과 핑크빛이 같이 물이 들어서 더 예뻐요. 너무너무 이쁜 뭉크, 이렇게 다져지고 있는 뭉크. 이것도 오늘 품종에 들어가는데 구성에 들어가는데요 이것도 단품가격 10,000원에 판매되는 거라고요. 이렇게 왜 애기 옷도 이쁘고 귀여운 거가 어른 옷보다 더 가격이 세잖아요. 그래서 뭉크가 낼 수 있는 빛감이 다 나온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 오늘 구성에 들어갈 거예요. 이건 뭉크였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요, 이것도 보시면 가운데 보면 젤리화가 됐습니다. 젤리화가 됐고요. 이거는 이름이 스노우 클락이라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거 들어보셨어요? 저는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 이거는 스노우 클락인데 이것도 6cm 포트 들어가 있거든요. 가운데 보시면 이 아이도 이렇게 젤리화가 돼 있어요. 가운데 부분이 투명해요. 지금 투명한 핑크빛인데 이 아이는 또 노란빛도 나오고 그리고 빛감들이 조금 달라요. 이것도 완전 젤리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이것도 6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것도 개별 가격 10,000원에 판매되는 거라고 합니다. 단품 가격 10,000원에 판매되는 거 지금 오늘 세트 구성 농장가 이하로 여러분께서 데려가실 수 있어요. 다 젤리화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요거는 이름도 저도 생소한데 스노우 클락이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고급종이라고 그래요. 고급종이라고 해서 요런 아이들을 보셨으면 가격이 어느 정도 이제 아시는 분 계실 겁니다. 근데 많지 않을 거예요. 저도 처음 봤어요. 이렇게 다 그걸 구경을 많이 하고 다니는데 이런 품종의 이름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건 스노우클락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런 아이 거의 젤리가 다 되어서 너무너무 예쁜 요 아이도 오늘 구성에 들어갈 거예요. 오늘은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 작은 사이즈 작게 다져진 아주 멋진 빛감을 낸 묵둥이들 장소가 협소한 자리에서 멋진 빛감을 볼 수 있는 그런 품종들로 모아주셨어요. 이거는 스노우클락입니다. 그 이름도 유명한 인디안 바손이 왔습니다. 인디안 바손이에요. 인디안 바손 사이즈 키워놓으면 뭐 20cm, 30cm짜리는 가격이 엄청나게 상당하게 올라가는 그런 품종이죠. 이렇게 이것도 인디안 바손이라고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지금 보시면 작아. 이것도 6cm 포트에 들어가 있는데 이제 대부분 6cm보다는 커요. 사이즈는 여기 있는 건 커 보이고 여기 뒤에 있는 거는 좀 더 색깔이 더 이쁘게 나왔어요. 요 색깔 보세요. 이게 인디안 바손인 색깔입니다. 낼 수 있는 색깔이 다 나왔어요. 너무 이쁘죠? 요거 요것도 개별 가격이 지금 10,000원에 판매되는 건데 여러분 오늘 이것도 들어가고 그리고 이 아이도 얼마나 햇볕을 많이 받고 굳혀졌으면 세상에 인디안 바손이 젤리화가 됐습니다. 가운데가 빛이 나면서 반짝반짝 빛이 나요. 여기 보시면 가장 잘 다져진 아이는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들이나 그 어떤 다육들, 뭐 구민다육들 다 그렇진 않지만 창들이 정말 오래되면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여기서 알게 됐어요. 세상에 인디안 바손이 젤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세상에. 그렇죠? 이것도 이렇게 작게 다져진 멋진 빛감의 인디안 바손 가격이 있는 명품입니다. 요 아이도 오늘 아주 저렴하게 들어가실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명품의 인디안 바손도 작게 키워놓은 아이 요아의 오늘 구성에 들어갑니다. 가격 정말 좋은 가격에 들어가실 수 있으세요. 그 다음에 이거는요 여러분 그 이름도 유명한 이것도 프랭크 스포클론 대박이죠. 프랭크 스포클론입니다. 와 프랭크 스포클론 이거 6cm 포트에 들어가 있는데 사이즈라 7cm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이렇게 멋진 빛감을 내고 있습니다. 프랭크 스포클론은 제가 큰 거를 많이 소개해드렸어요. 좀 사이즈가 커요. 대부분. 근데 이렇게 작게 다져진 프랭크 스포클론 여러분들 보셨어요? 아마 처음 보셨을걸요? 요거 지금 사이즈는 그래도 여기 지금 보여드린 것 중에 가장 크다고 제가 느끼는데 아주 그냥 빛감이 환상적으로 다 나온 그런 아이들이에요. 이것도 프랭크 스포클론이에요. 요거는 더 작게 다져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두 가지 스타일로 가는데요. 아이고
포트가 안 나와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것도 프랭크 스포클론입니다. 색깔 보세요. 윤기가 아주 잘잘잘 흐르면서 맑은 투명한 핑크색의 빛감, 가운데가 더 진한 색깔로 나온, 이거 보세요. 이게 프랭크 스포클론의 진 면목, 진 빛감, 오리지널 빛감이라고 보시면 돼요. 찐 색깔이라고 보시면 돼요. 찐 묵은둥이. 그렇습니다. 작게 다져진 찐 묵은둥이입니다. 프랭크 스포클론도 오늘 요런 아이들 데려갈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거는요, 여러분, 이거는 이제 사장님께서 키우신 건데, 와, 이거는 마리에따인데, 마리에따 색깔이 이렇게 나와요. 세상에나, 세상에. 마리에따 큰 거 제가 보여드릴 때는, 밑에, 위에 부분만 물이 들어 있었잖아요. 이렇게 물이 들어옵니다. 요 아이도 6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제 분갈이를 하셔서 여기다 심어 놓으신 건데, 여기 밭에 심어 놓은 거 있어요. 요건 좀 사이즈가 커요. 화분에 심어진 것보다 큽니다. 요 아이 같은 아이예요. 같은 아이입니다. 요 아이를 키워내면, 키우고 화분에 분갈이해서 하시면 요런 빛깔을 보실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밭이잖아요. 삽목판에 이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 아이는 성장을 하느라고 아직 빛감, 제빛감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제가 소개해드리는 빛감은 다 거의 다 요런 색의 마리에따였죠? 여러분 아시죠? 근데 끝장의 빛감 어떻게 나오냐? 여기 있습니다. 요런 빛감이 나오는 마리에따였습니다. 저도 처음 보는 건데요. 마리에따가 이런 색깔을 내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마리에따 가지고 계신다면 이제 그 화분에 분갈이 하셔서 키우시잖아요. 올해 달구고 다지시면 요런 빛감 보실 수 있습니다. 요거 지금도 애기라도, 애기 사이즈라도 지금 얘도 올해 달궈진 거예요. 이 아마도 이 아이보다 제 생각에 요 아이가 더 언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마리에따도 오늘 요거 아니면 둘 중에 하나 보내드릴 거예요. 요것도 오늘 구성에 들어갑니다. 오늘 구성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블랙 사바스도, 그 유명한 블랙 사바스죠. 이것도 되게 많이 소개를 해드렸어요. 이거는 초대형의 대사이즈도 있었고, 이렇게 작은 사이즈도 있었고, 그 중에서 이제 중간 사이즈도 있었고, 많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것도 오늘 구석에 들어갑니다. 이것도 지금 10,000원에 판매되는 그런 다육 이라고 합니다. 요 아이도 뭐 대사이즈에서부터 중사이즈 다 있었어요. 또 사장님께서 재배를 하신 거고요. 요거는 7.5cm 포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7.5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이건 블랙 사바스입니다. 이것도 오늘 구성에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여러분 파라오예요. 파라오. 노란 빛깔을 내주는 이 파라오입니다. 파라오도 7.5cm 포트에 들어가 있는데요. 사이즈는 요 가득 차 있지 않기 때문에 거의 지름은 한 6, 7 정도 나올 것 같아요. 파라오는 노란 빛깔의 색깔을 내주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도 빛깔 나오면 너무너무 예뻐요. 지금 약간 길지만 이 아이도 좀 짧으면서 뾰족한 손톱이고, 이 아이는 환엽으로 크는 아이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키워보니까 빛감, 노란 맑은 색의 빛감 너무 예쁜 파라오도 오늘 구성에 들어가요. 그래서 총 지금 제가 10개를 소개를 해드렸어요. 10개인가? 둘, 넷, 여섯, 여덟, 10개입니다. 10개인데요. 요 파라오까지는 이제 고정이에요. 요거까지 고정으로 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고정으로 10품종은 다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거는 이제 섞어져 있어요. 섞어져 있는데 12개 구성이거든요. 그러니까 2개 품종은 랜덤으로 보내드린대요. 어떤 걸 보내드리냐면, 여기 있는 거 지금 모여져 있어요. 작게 다져진 아이인데 환엽 마리아도 있고요. 이런 아이들 홀리데이 같고, 그리고 이름들이 여기 써있는 게 있어요. 곰마리아가 있어요. 곰마리아 빛감이 이렇게 나오는 거래요. 그래서 여기서 이름은 써놓으신 거 잠깐 읽어드릴게요. 이거 크리스 보니 이런 아이도 있고, 이런 거는 헤르메스가 아니라 뭐라고 했지 사장님께서? 헬리오스, 맞아. 헬리오스도 이렇게 빛감이 예쁘게 나오는 아이였어요. 보니까 이게 헬리오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야생 마리아도 들어가 있고, 이런 아이 오렌지 에보니, 요거는 아라베스크고요. 여기에서 랜덤으로 2종을 더해서 총 12종으로 여러분께 드린다고 합니다. 이거는 트로이. 아, 트로이 빛감 맞아요.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맑은 노란빛의 빛감이고, 여기 보시면 이런 것도 로라클론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로라클론 여러분 보라색으로 아시죠? 오래 키우면 이렇게 빛감이 나온다고 합니다. 작게 다져놓은 로라클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색깔로 참고하시면 되시고, 콜리도 있어요. 옆에 콜리예요. 여기 작아도 콜리고요. 여기 보시면 이런 거, 와, 이게 뭐냐면 홀리데이는 여기 홀리데이 노란 빛깔의 빛감 나오죠. 그리고 이게 파비가 이렇게 이쁜 아이였어요. 이게 파비예요. 와, 파비가 이런 아이, 노란 맑은 빛으로 색깔을 내주는 거고, 요거는 로또네요. 로또도 있고요. 로라클론, 이게 로라클론을 써 있고요. 요런 아이는, 아이고, 뭐라라.
이것도 로라클론이네. 로라클론 빛깔이 이렇게 나오네요. 작은 아이. 여기서 이제 이 품종 중에서 랜덤으로 해갖고 이 종을 여러분께 드린다고 합니다. 여기도 이제 모여져 있지만 여기 밭에 사장님께서 심어놓으신 이런 아이도 드릴 거예요. 이런 아이도 섞어서 같이 드리는데 이거는 캔버라 마리아. 색깔 이쁘게 나왔죠. 캔버라 마리아입니다. 여기서도 하나씩 뽑아서 같이 넣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파라오, 아까 파라오 보셨죠? 여기 있는 파라오도 드리려고 이렇게 사장님께서 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아놓은 거, 지금 사이즈는 여러분 한 번 더 제가 강조하지만 7cm 포트는 요거 두 개예요. 두 개 블랙사바스랑 파라오는 7cm 포트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다 6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요것도 6cm에 있어요. 이것도 사이즈가 지금 포트보다 커서 그렇지 6cm 포트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예쁘고 멋지고 고급 명품 아이들을 여러분 작게 다져진 아이들을 오늘 얼마에 드리냐면 제가 잠깐 저 끝에 사장님께서 박스 포장을 해놓은 게 있어요. 이대로 이제 보내드린다고 해놓으신 게 있거든요.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입니다. 이거 짜자잔짠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요게 몇 개냐면 12개예요. 12개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지금 소개해드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10개는 고정으로 들어갑니다. 10개는 고정으로 요 아이 지금 보시면 블랙사바스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이거 뽑아놓은 거는 하나는 이건 마리했다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거예요. 캔버라 마리아. 어? 파라오? 이거 파라오예요? 이거 파라오. 파라오래요. 요거 두 개랑 그다음에 인디안 바손이랑 여기 스텔라 보여 드렸죠. 이거는 프랭크 스포클론. 그다음에 이거는 뭉크 마리에타. 얘도 마리에타인데. 두 개 들어갔네. 그래요? 또 이거 하나 갖고 올게요. 딴 걸로 이거 드린다고 하고요. 키스 오브 파이어랑 질리언 금, 그 다음에 얘가 뭐더라? 이거는 저쪽 랜덤에서 하나 가져온. 랜덤 중에 하나 여기는 이걸 넣으셨네요. 그래서 모두 12개, 12개, 둘, 넷, 여섯, 여덟, 12개로 가는데요. 10종은 고정으로 드릴 거예요. 고정으로 드리고요. 두 개만 랜덤으로 저 끝에 제가 밭에 삽목판에 들어있는 거기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섞여 있는 로라클론이랑 뭐 있었죠. 고기 중에서 랜덤으로 2종은 들어갈 거고 나머지 10개는 고정으로 가는데 이렇게 가지고 여러분 얼마냐면 5만원이에요. 5만원. 대박이죠. 그러면 지금 다른 거 스텔라나 뭉크 저기 가운데 있는 5종은 거의 만원에 판매되는 건데 그게 5만원이에요. 그러니까 5개 가격에 모두 12개를 드리는 거니까 절반가 이상으로 이하로 절반가 이상으로 할인이 된 거나 똑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오늘 쪼꼬대에서 마련해 주신 큰 사이즈가 여러분 부담스럽고 너무 나는 사고 싶어도 못 사요. 자리가 없어요.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멋지게 다져놓은 빛감이 다 나왔기 때문에 사이즈 안 커도 좋아요. 그죠? 너무 이쁘잖아요. 요거 이제 데려가셔가지고 분갈이 하셔서 키우시면 이 빛감을 그대로 보실 수 있고요. 자리 차지하지 않고 그리고 조그만 분 화분값도 절감이 되겠죠. 사이즈가 작으면 화분도 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좋은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 쪼꼬다육에서 마련해 주신 거는 이거 색깔이 너무너무 예쁘게 다져진 작은 명품 고급종을 10플러스 해가지고 2종 더 해서 12종으로 고정으로 10종으로 가고 나머지 2종을 랜덤으로 그렇게 이제 구성을 짜주셔서요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주문은 그 쪼꼬다육 사장님 전화번호 올려드리니까 그쪽으로 전화 주문해 주시면 되시고요. 여기 있는 품종 여기 있는 수량이 다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드시면 빠른 결정으로 해서 주문해 주시면 되시고요. 화분은요 화분은 10cm 이내 한 8cm 정도 되는 화분을 준비하시면 충분히 8cm도 클 것 같기도 하고 한 8cm 이내 7cm 이내 정도 화분을 준비하시면 이 아이들을 모두 잘 심으실 수 있어요. 그대로 이 작게 굳혀진 아이를 그대로 이 빛감으로 감상하실 수 있고 사랑해 주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이쁘죠.